자, 셀트리온 제약이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슈팅이, 나올 재료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현재 시장에 풀려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확실인데, 그래서 어떤 재료가 풀려 있는지 먼저 보고, 제가 차트 설명과 대응 전략,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현재 가장 큰 재료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뭐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심혈관 뭐 이제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로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 쪄. 당뇨도 이제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막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맛있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 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 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 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요새 이제 이 백조 시대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텀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나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자,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에 전혀 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 설명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비만 치료제랑 당뇨가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펩타이드 기반의 당뇨랑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을 못 받았지만은 현재 올라간 녀석들이 꺼지면은 다음 주자들로 아직 부각 못 받은 녀석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거예요, 자금이. 슈팅 나온다는 거죠. 특히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을 하려고 좀 계속해서 좀 이슈를 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9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또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이제 RSI가 과매도에 찍히진 않았지만은 비사에 찍혔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여기서 안 들어간다는 거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지금처럼 가장 좋은 지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맞잖아요. 어느 정도 재무도 있고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네임 밸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는 들어가면은 일단 8만 원 선에서 한번 잠시 치고 내려올 거예요. 치고 내려왔다가 그대로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게 그냥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8만 원선 되자마자 매도를 한번 하고 한 이제 7만 한 7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되고 매수를 한번더 들어가고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된다. 보통 항상 만 원대 이 가격대가 정말 의미가 있어요.
항상 뭐 이제 6만 원, 7만 원 갔다가 바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분명히 얘가 8만 원 선까지 가면은 RSI가 꽤나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잠시 그러면은 이전처럼 이제 잠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실제로 재료가 뭐 풀려 있고 거기 관련주만 주의깊게 보면은 아직까지 부각 못 받은 걸 미리 사놓으면은 간단 얘기예요. 특히 비만 치료제, 당뇨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뭐 거의 초전도체와 2차전지만큼의 한 번도 시장에서 크게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는 재료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거래량도 이제 슬슬 돌아오고 있고 옛날과는 달라요. 거래량이 지금이 저 옛날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이 재료가 풀리는 걸 빨리 보고 관련주를 빨리 캐치해서 현재 부가가 안 받은 재료들을 빨리빨리 사야 돼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를 사는 거는 리스크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겪어야 될게 많아요. 차라리 이런 것도 어차피 결국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을 사는 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항상 리스크도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항상 제가 그런 거는 소통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카톡방도 이제 좀 불편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시끄러워서. 근데 그래도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방도 들어와 계시길 추천드릴게요. 텔레그램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저는 둘다 들어오신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셀트리온 제약은 진짜 지금은 못 먹어도 고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